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ML 250 블루테크포메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2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9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세로 그릴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생화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4.9형으로 거의 6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생화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3.8형으로 거의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살펴보시면 ML250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휠 컨디션 생화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바닥에는 사이드 스텝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화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9,23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편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뒤편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패싱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더 아래쪽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에코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하이패스도 보관 중이고요. 서스펜션 조절,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세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 가운데 컵홀더 2개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컨디션 쪽 살펴보시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쭉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네, 엔진룸 깨끗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모함은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모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보보해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모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모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ML 250 블루텍 포매팅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